자, 멋진 무대를 보여줬던 우리 에버글로우 멤버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멤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숨도 안 차나 봐요. 일단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 정말 많이 오신 거 보이시죠?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각자 맡은 포지션과 또 개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에서 팀의 분위기를 밝게 이끄는 활력소와 매력적인 보컬을 가진 시연입니다. 네, 시연 씨. 안녕하세요. 온다 내게 온다 에버글로우의 온다입니다. 네, 온다 반갑습니다. Especially for you, 기자님들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에버글로우의 듬직한 리더 이유입니다. 네, 이유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비주얼 센터 일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춤추는 메인보컬 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매력둥이 아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분 오늘 쇼케이스를 위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취재진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착석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새 앨범으로 돌아온 에버글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실까요? 와, 컴백을 했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컴백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지 무대만 봐도 이렇게 느껴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또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시연 씨부터 네. 컴백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시연입니다. 일단 첫 데뷔 쇼케이스를 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무대 위에서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렸었는데, 이번에 또 첫 컴백이다 보니 새롭기도 하지만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무더위에도 기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제가 정말 저희 에버글로우가 정말 열심히 해서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연 씨. 온다는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데뷔곡에 이어 이렇게 또 다른 노래를 기자님들께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데요. 오늘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유 씨. 네, 오늘 우선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 저희 에버글로우를 보러 진짜 이곳까지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렇게 벌써 두 번째 앨범을 발매를 해서 또 이렇게 기자님들을 만나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준비한 만큼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런 씨. 네, 이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전되고 성장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아 씨. 네, 미아입니다. 오늘 무대와 함께 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들뜨고 행복한 마음인데요. 비장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샤 씨 어땠어요? 네, 아샤입니다. 저희가 컴백 준비랑 데뷔 준비는 또 마음가짐 자체가 달랐는데요. 컴백이니 만큼 더 발전되고 성장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섯 분이 진짜 얼마나 컴백을 기다리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지 이 멘트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뭐 긴장했다고 말하는데 아까 무대 두 번 보니까 거의 뭐 한 5년 차 아니에요. 긴장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로 네. 정말 벌벌 떨었어요. 오늘 너무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연습을 많이 했던 얘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데뷔 무대와 또 이번 쇼케이스 무대까지 잘 봤어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뭐 음악 방송 외에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고 하던데 우리 미아 씨가 소개를 해줄까요? 네, 미아입니다. 저희가 연습생 때는 데뷔가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데뷔를 하고 보니까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시야도 훨씬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컴백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에버글로우의 첫 리얼리티 에버글로우 랜드가 방영을 됐습니다. 네, 그것을 좀 찍는데 시간을 조금 들였던 것 같아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아디오스랑 에버글로우 랜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시연 씨.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완전체 예능으로 수민의 반찬을 촬영하고 왔는데요. 맞아요. 수민의 반찬. 예. 그 덕분에 저희가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갈 수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민의 반찬의 위력도 확인을 했고요. 저희의 인지도도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이제 알릴 수가 있어서 인지도를 올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지금 제2의 군통령이에요. 네, 새로운 군통령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이후로 등극했다는 얘기를 저도 어디서 들은 바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수민의 반찬 녹화 때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뭐 예능 프로그램 또 다른 계획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아샤 씨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샤입니다. 저희 모두 첫 완전체 예능이어서 진짜 너무 떨리고 막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김수민 선생님과 장동민 선배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큰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에버글로우는 방송활동 그리고 음악활동뿐 아니라 예능 모두 자신 있으니 저희 에버글로우 항상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당차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 김수민 선생님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대선배님이셔가지고 우리 아저씨 어땠어요? 저희도 정말 네. 떨려가지고 그랬는데 네.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제 잘 대해주셔서 네. 저희가 오히려 너무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손주 딸 대하듯이 엄청 예뻐해 주셨다고 저도 그 프로그램 제작진분들한테 들었거든요. 네, 네 아, 재밌게 또 잘 촬영을 마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또 앨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리더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네. 이유 씨. 앨범 소개 한번 기깔나게 해주실까요? 네, 이유입니다. 저희의 이 타이틀곡 제목이 아디오스라는 곡인데요. 이 가사말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주인공은 나였어야 해 굿바이 아보 아디오스라는 가사말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나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8월 가요계의 그렇죠. 주인공이 되고 싶기도 한 에버글로우의 네.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 좋다. 의미가 좋네요, 되게. 네. 예. 네, 온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앨범명 허쉬는요, 쉿, 고요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주인공은 나이니 쉿, 허쉬를 외치며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의 길을 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사가, 작곡가 분들이 워낙 또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좋은 노래들이 많이 선정이 됐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아디오스를 타이틀곡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이런 씨? 네, 이런입니다. 사실 타이틀곡 아디오스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강렬한 비트와 네, 매혹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멋있어서 이 곡으로 무대를 한다면 정말 멋있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아샤 씨도? 네, 아샤입니다. 저희 모두 데모를 듣자마자 진짜 빨리 춤추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저희 아디오스가 강렬하지만 또 신나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페스티벌 축제가 바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서 아디오스를 타이틀곡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진짜로 와 노래가 되게 멋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아마 가을 축제 때는 매번 에버글로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포인트 안무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예, 아디오스의 포인트 한번 소개해 주실 분 어떤 분이시죠? 저입니다. 미아 씨, 예. 네, 미아입니다. 저희의 아디오스의 포인트 안무는 슬프지만 총을 겨눠야 하는 영화 속 한 장면을 표현을 한 눈물총과 스테이플러 춤이 있는데요. 예. 이런이와 제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눈물총 스테이플러 춤, 눈물춤. 예.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5, 6, 7, 8 나나나나나나나 굿바이 아바디오스 밤! 역시 예. 두번 이제 스테이플러 춤 스테이플러 춤 5, 6, 7, 8 See you later 다 필요 없어 See you later 와, 와.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게 스테이플러처럼 팍팍팍팍 찍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원래 우리가 예정에는 없던 건데 여섯 분이 단체로 눈물총을 쏠 수 있을까요 지금? 아, 네. 예, 예, 오케이. 가능합니다. 자, 단체로 포인트 한번 두 개를 단체로 한번 가볼게요. 아, 요 동작에서 한번 포즈 취해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동작에서 아 멋있다.
아 이거다 이거. 와 좋다 좋다 좋다. 예. 어 눈빛이 갑자기 변했어요 다들. 스테이플러 춤도 한번 살짝 해주고 멈춰주시고 한 번만.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포인트 안무가 쉽기도 하고 되게 강렬하고 네 또 자리해 주시고요. 오 한 번 보면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예. 아 좋네요. 되게 에버글로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춤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미아 씨.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무대를 저희 에너지로 폭발시키는 퍼포먼스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퍼포먼스. 네, 저희의 시크함과 강렬함을 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예. 저희 무대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저희의 에너지를 느끼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약간 에너지 드링크 같네요. 우리가 지쳤을 때 에버글로우 무대를 보면서 힘이 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많은 팬분들의 나아가서 전 세계 팬분들의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디오스 말고도 수록곡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우리 시현 씨가 또 수록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현입니다. 이제 You Don't Know이라는 곡은요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곡인데요. 저희의 밝고 청량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에요. 저희가 아디오스에서 보여드린 강렬한 이미지와는 또 상반되게 되게 저희 내면에 있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 곡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디오스도 그렇고 유돈노미도 그렇고 허쉬까지 모두 모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모든 곡이 또 다 좋죠? 네. 예, 예. 네 이런입니다. 하시는 저희 데뷔곡 보모 쇼콜라를 써주신 멜라니 폰타나 작곡가님의 곡인데요. 네, 앨범명이랑도 똑같아요. 네, 미디엄 템포의 곡이지만 보컬을 이용한 멜로디 리드로 흥겨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곡을 들으시고 노래 좋은데 싶으면 수록곡을 다 들어보시기를 네, 그렇게 추천을 제가 또 드려볼게요. 조금 제가 좀 어려운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8월에 컴백을 하셨어요. 네. 8월에는 정말 많은 걸그룹들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떤 당찬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많은 걸그룹 컴백 뭐 선배님들 사이에서 에버글로우만의 장점, 차별점,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아시아입니다. 8월이면 이제 상큼하고 청량한 곡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에버글로우만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당당함으로 다른 이제 아이돌 분들과 또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강렬한 그리고 파워풀함 요 두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파워풀함으로 그 걸그룹 전쟁 사이에서 빛나실 것 같아요.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봉봉 쇼콜라가 또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 앨범을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이유 씨. 네, 이유입니다. 예. 우선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봉봉 쇼콜라는 아무래도 저희의 첫 데뷔 앨범이기도 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이에요. 봉봉 쇼콜라 음악 방송 활동을 한 후에 멤버들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품평회를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족도만큼 아쉬움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앨범은 좀 더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은 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누구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앨범에 채워주셨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허슨 지난번에도 되게 완벽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도 더더욱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기대해보겠습니다.